오늘은 카드를 맞추는 마술이 아닌 조금 특이한 마술을 준비해봤습니다. 마술을 시작하기 전에 카드를 잘 섞습니다. 20장 정도의 카드를 앞면으로 잡고 나머지 카드와 뒤죽박죽이 되게 셔플을 합니다. 카드는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카드를 원하는 만큼 섞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마술사는 뒤돌아 있고 관객이 탑에서 20장을 가져가게 합니다. 20장의 카드를 관객이 덜어냈고요. 관객이 덜어낸 20장을 마술사가 테이블 아래로 보이지 않게 가져갑니다. 마술사는 관객이 보지 못하게 테이블 아래에서 카드를 섞습니다. 테이블에 놓여있는 나머지 카드의 앞면 장수를 마술사는 물론 관객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먼저 테이블에 있던 카드를 펼쳐서 앞면 장수를 세어볼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장. 총 11장의 앞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마술사가 들고 가서 섞은 카드도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장. 두 번째 뭉치도 앞면 카드가 11장이 들어있습니다. 마술을 감상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셀프 워킹 카드 마술인데요. 카드를 섞은 뒤에 관객이 보는 앞에서 20장의 카드를 셉니다. 20장을 앞면으로 잡고 리플 셔플을 합니다. 페로 셔플, 리플 셔플 등을 먼저 해서 카드가 촘촘히 섞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관객에게 카드를 주고 원하는 만큼 카드를 섞어달라고 합니다. 마술사는 카드를 보지 않겠다고 하고 관객이 카드를 잡게 합니다. 탑에서 20장의 카드를 세워서 나누어 달라고 하고요. 20장을 나누어서 잡은 뒤에 마술사에게 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아래에 뭉치는 테이블에 그대로 내려둡니다. 20장의 카드를 잡은 뒤에 테이블 쪽 카드 안에 있는 앞면 카드 장수를 맞춰보겠다고 말합니다. 마술사는 테이블 아래 카드를 가져가서 그냥 통째로 한 번만 뒤집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테이블 쪽 카드와 마술사의 손에 든 카드의 앞면 장수가 똑같아집니다. 테이블 쪽은 10장, 마술사 쪽도 앞면이 10장. 직접 연습해 보시면 더 재미있을 거예요.